저 앞에 트랙터가 가네요. 이곳은 제한속도 70인 도로인데요. 시골길 국도에 트랙터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랙터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한30 정도 되나요? 한40 정도 되나요? 트랙터 빨리 가면 40까지 달린다는 부분은 하는데요. 예, 보통 한30 정도 갈까요? 아,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트랙터가 좀 천천히 가요. 아니요, 트랙터는 원래 천천히 트랙터로 추월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코 에헤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저 뒤에서 오는 차. 아이쿠, 언제쯤, 자, 블박차가 언제 차선 넘나 보겠습니다. 블박차, 요거 그려볼게요, 요거. 팔자 수염. 자, 제한속도 70. 아직 안 들어갔죠? 지금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쯤. 뒤 차랑 거리가 요거 한 칸. 시골 지역이니까 요거 13m예요. 무지하게 멀게 보이지만 13m고 요두 개? 두칸 정도 되나요? 한 26m? 예,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 둘, 네, 3초 될 무렵에 사고 납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지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한속도 70이고요. 상대방 보험사는 블박차를 70, 저 빠르게 온 승용차를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70 구간을 저렇게 빨리 왔습니다. 상대방이 분심이 넣었다고 합니다. 블박차가 봉고 트럭인데요. 봉고 트럭이 차선 넘기 직전 속도가 포인트입니다. 앞 트랙터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트럭은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갔나요? 제가 들어갈 때 50은 넘은 것 같아요. 앞 트랙터는 최고로 밟고 가도 40km 정도입니다. 그럼 최고로 달리진 않았겠죠? 한30 정도 갔을까요? 30 정도. 근데 30을 계속 따라갔어요. 예,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는 거 보시죠? 처음에. 자, 점점 더 가까워지죠? 지금쯤이면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럼 저앞 트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한 30 좀 넘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도를 높여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때가 50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차선 넘기 전에는 한30 정도나 됐을까요? 30좀더 됐을까요? 그리고 상대차 영상을 보면은 제가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추가 영상이 상대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차선을 밟고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티볼리는 과속으로 보이고 앞도 안 보고 가드레일 박으면서 1차선을 뚫고 가버렸어요. 제가 2차선으로 깜빡이 켜놓고 들어가는데 앞바퀴 뒷바퀴 다 들어갔는데도 클락션 한 번도 안 눌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차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뒤차 영상. 이거네요. 이거요. 뒤차 영상. 뒤차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 뒤차 영상이에요. 쭉 이때쯤 들어오네요. 그게 제가 아까 한두칸 정도 봤는데 두 칸? 아직은 아니죠? 이때쯤. 아까는 무진장 멀리 있어 보였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이제 지금은 멀어요. 지금 먼데 저 앞에 가는 거는 트랙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쯤? 이때쯤 들어오는 걸 느꼈겠죠. 들어오는 걸 느꼈을 때는 한 26m 정도 될까요? 근데 깜빡이 켜졌다 그러는데 이게 원본이 아니라 잘안 보이네요. 깜빡이는 언제 켰을까요? 깜빡이 언제 켰는지 잘안 보여요.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천천히 가니까 나를 보고 나중에 들어오겠지. 결국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앞차
앞차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아, 깜빡이 들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앞에는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제 보이네요. 그 앞에는 이게 원본이 아니면 잘 안 보여요. 언제부터 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에 가던 봉고트럭이 더 잘못했다. 뒤에서 빠르게 온 티블리가 더 잘못했다. 속도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98%가 앞에 트럭이 더 잘못했다. 티블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딱 한 분이네요. 2%. 이거는 티블리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앞에 트랙터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차선 넘었을 때의 트럭의 속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트럭의 속도가 만약에 30으로 가다가 이제서 막 가려고 그랬다. 그렇다면 시속 70인 도로에서 40km 차이가 나요, 시속. 40km면은 1초에 얼마인가요? 2.8 곱하기 4 하면은 11.2인가? 28 곱하기 4는 11.2m. 1초에 11.2m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2초면 22m, 3초면은 33.6m. 지금 저 차가 넘어올 때, 이때가 26m 정도인데, 이때 26m에서 나를 보고 나중에 들어오겠지. 속도가 뚝 떨어진 차가, 아이고, 그럼 뒤로 보고 들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꺾기 전에 봐야 되는데, 그럼 이때 늦었죠. 저렇게 천천히 가는 차가 나를 보고, 만약에 깜빡이를 이때 켰다 그러면 앞차 진짜 더 잘못이고,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알긴 알았는데, 앞에 뭐 느리게 가는 뭐가 있구나. 경운기가 있는지, 트랙터가 있는지, 그래도 내가 지나간다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들어오면은, 3초 만에 사고 나는 거죠. 네. 시속 70으로 가더라도, 시속 70이라도 2.5초 만에 사고 나요. 하나, 둘, 사고 나네요. 그럼 다시 저, 이 앞에 트럭의 속도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가늠. 네, 추정해 볼게요. 저 앞에 트랙터 30으로 간다 치고요. 이거 10, 어렵지 않아요. 대충이에요. 여기서 초가 10으로 바뀔 때. 예, 10. 여기 10이에요. 그죠? 10에서 11로 바뀔 때가 얼만큼 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조금 왔어요. 요거 13m 안 돼요. 근데 요거 한 칸 정도 갈까요? 그러면 여기쯤 갔을 때 1초 걸릴까요? 얼마? 자, 11로 바뀔 때. 겨우 한 칸 왔네요, 겨우 한 칸. 겨우 한 칸 와서 또 여기서 또 해볼까요, 또? 겨우 한 칸이에요. 겨우 한 칸이면은 13m 간다는 얘기입니다. 13m. 13m가 채 될까? 예. 자, 여기서 또 가볼까요? 이제 더 적어요, 이제는. 왜냐면 아까는 쭉 오다 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이 13m 잘 보세요. 13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서 13이에요. 지금 요 13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14로 바뀔 때 얼마나 가는 거세요? 아까는 그래도 시속 한 50 가까이 왔어요. 시속 50대 13m로 가거든요,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m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10m 겨우 될까? 보겠습니다. 아, 14 바뀌었네. 다시 13에서 아까보다 줄어들었잖아요. 15 될 때는 더 줄어들걸요? 네, 더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럼 마지막에는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13에서는
한 칸 정도 왔어요. 15일 때는 한 칸도 못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칸도 못 왔다는 건 뭐예요? 한 칸이 13m인데 한 칸도 못 왔다는 건 50보다 뚝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10m가 될까요? 1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속 40일 때가 11.2m입니다. 그 지금 40도 안 됐다는 거죠. 16대 때는. 그러면 좀 가야 돼요. 예. 겨우 10m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16에서 17대 때는 또 한 칸도 안 되잖아요. 또, 예, 이때도 아직 안 돼요. 50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50 안 돼요. 저 경운기랑 비슷한 속도. 한 3, 40 될까요? 아, 이게, 예. 제가 대충 해본 거예요, 대충. 여기가 읍면 지역, 저기서 시골 지역이니까 요 차선 하나랑 차선 하나가 5m, 공간이 8m,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저 앞에 가는 차, 요 트랙터의 속도가 얼마였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전 저 트랙터가 한 시속 한 30 정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불박쳐도 거의 아까 보니까 한 40도 채 안 되게 1초에 한 칸을 못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불박차 운전자분께 죄송한데요. 저렇게 시속 40도 안 되게 뚝 떨어졌다가 치고 나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오는 차는 무진장 멀리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차선 변경할 때 이때쯤 예 무진장 멀어 보이는데 두 칸이라는 거예요. 26m.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뒷차가 70보다 좀 빨랐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지만 70이었어도 이번 사고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투표 결과는 아쉽게도 트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98%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아니다. 아니야. 나 이 끝까지 가봐야 되겠어. 그럼 우리 보험사한테 자차에 가입됐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소송할 때 제가 지금 막 따져본 거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때는 정밀하게 네, 정밀하게 저거 분석하는 분들은 30분의 1초 간격으로 딱딱 따져서 하고 속도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소송해 보세요.